여기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제 keep, 목적격 보호인데, 여기서 목적격 보호라는 건 유가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keep이 동사니까 주어는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나는 원한다. 네가 keep your promise, 약속을 지키기를. 네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아, 나는 말했다. 그에게 그가 뭘 했다고? 이게 똑같이 혀를 잡다니까 약속을 지키답니다. 그에게 말했다, 말했었다. 약속을 지키라고 그런 참. 뜻이죠. hold의 주어도 힘이죠. 그러면 be late의 주어도 friend죠.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요구했다. 뭐하라고? 늦지 말라고. 영화에 내일. 자, 여기서 클래스는 수업이라고 Class, 합시다. 자, class.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는 항상 상기시킨다, 상기시킨다, 말한다, 상기시킨다. 우리에게 스위치 오프하라고, 셀폰, 핸드폰을 끄라고 그런 뜻이죠. Switch, switch. 또 그녀는 충고했다, 말했다, 나에게 뭐하라고, 사라고, 무엇을, Light, light, light. 가벼운 블루 셔츠를 대신에, 어두운 블루 셔츠 대신에, instead of 뭐 대신입니다. 여기 갓은 시켰다. 그에게 뭐하라고, 그가 와시합니다. 나의 자동차를 씻으라고 시켰다. Switch, switch. 그 비는 그 강이 오버플로우 범람하도록 Overflow, 자 overflow. 범람하다 넘치다 넘치게 했다 야기시켰다니까 이것은 persuade 설득하다 Persuade, persuade. 그녀의 마음을 바꾸라고 그녀를 설득했다 그런 뜻이죠. 또 부모님이 종종 기대한다. Expect, 자, expect. 아이가 뭐 하기를 기대한다고요? 더 잘하기를 그들이 did 과거에 했던 것보다 그런 뜻이죠. 그 선생님께서는 용기를 주었다. 궁금하죠? 학생들에게 뭐하도록 책을 읽도록 가능한 많은 책들을 Book, 여기서 book. 가능한 한 많은 책들 이렇게 나오죠. Possible. 질문들은 여러분들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민 Examine, 조사하도록 examine. 합니다. 리드 이끕니다. 어떤 자 문제 말입니까? Issue. Issue, issue. Otherwise 잘 외워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Otherwise, 않으면 other. unexamined. Unexamined. 자, 검사되지 않는 채, 조사되지 Unexamined. 않는 채, 고 지나가 버릴지도 모르는 Might. 그런 문제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꼭 해야 되죠. 그래야 머릿속에 상기시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자, 방금 전에서는 여기에 to 동사가 이렇게 Think. to think가 됐었는데, 여기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동사 원형이 오는 것. 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자, 봅시다. made는 사역동사, see 보다 듣다 느끼다 동사, 지각동사, listen, let, make, have 사역동사. 자, make 사역동사, have 사역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think가 동사원형, separate가 동사원형, know가 동사원형, drink가 동사원형, cold가 동사원형입니다. 여기에서 think에 주어는 you고 또 separate 분리대에 주어는 락키시고 know에 주어는 me고 또 drink에 주어는 힘이고 cold에 주어는 또 힘이죠. 자.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했었니? Made. 자, 우리는 볼수 있었다. 러켓이 분리되는 것을 뭘로부터? 셔틀, 셔틀로부터 셔틀. 내가 알게 해주세요.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What이 나왔으니까 cut. 무엇 어떤 것. 뭐에 너의 생일 선물로. 그런 뜻이야. 생일 선물로.
여러분들은 이끌 수 있습니다. 말을 어디까지 물가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can make 힘 말에게 마시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make 자, 이와 같은 것은 자, 공부는 학생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시킬 것이다. 너에게 다시 전화하게 하게 할 것이다. 문모하자마자 그가 come to back 돌아오자마자 자, 이와 같은 사파들은 illustration. 자, 독자들로 하여금 자,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will help 도움을 줄 것이다. 독자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녀는 우드 습관을 봅시다. 창가에 앉아 있곤 했다. 창가에 그리고 보곤 했다. 뭘 봐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패스바이죠. 패스 피플이죠. 나는 자, 들었다. 문이 열리는 것을 open. 자, 문 열리는 걸 들었다. 그리고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자, 지각 동사죠. Here go so. 나는 내 심장이 두려워서 목에서 뛰는 것을 느꼈다. 너는 보았니? 어떤 사람이 그 집을 떠나는 것을 보았니? 과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각동사, 사역동사나 이것은 우형식이라고 합니다. 목적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보호라는 것은 목적어 뒤에 나오면서 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들입니다. 이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잘 익혀두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